제이와 페이. 안녕하세요, 원어머스입니다. 예은 언니, 언제 어디서나 K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네, 당연히 알죠.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K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KBS 콩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디오가 생각날 땐 KBS 콩!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즐거움이 있는 대중문화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스쿨 FM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안녕하세요. K-POP 플래닛 17번째 시간 17회의 주인공은요, 원더걸스입니다. 저는 예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걸스 혜림입니다. 와, 혜림 씨, 저희 둘이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어때요? 우선 긴장도 되고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근데 신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지난 방송에서 미스의 지아 씨와 민 씨가 출연하신 걸 봤는데요. 두 분이 굉장히 작정을 하고 망가지셨더라고요. 네,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요.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이곳에 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워요. 네, 저도 많이 두렵습니다. 오늘 한 시간이 우리 원더걸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한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셉이 막바지 바캉스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저희 원더걸스와 함께 끝나가는 여름 마지막 바캉스 왔다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상 보이시죠? 네, 좀 바캉스 느낌을 내봤어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준비도 해왔는데요. 저희 오늘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원더걸스의 I Feel You로 시작합니다. 저 이거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들어와서 어? 그냥 헤드폰으로 이렇게 안 들어와? 왜? 그래서 저 갑자기 놀랬어? 네, 근데 이거 끼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거 헤드폰. 아, 네, 그냥 이걸로 그냥 지금 춤추잖아요. 아, 와, 갑자기. 우리도 옆에서 같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왜 이렇게 긴장되지? 되게 긴장돼. 콩이랑 잘 놀아주면 돼요, 그냥. 저 아이가 지금 춤추니까. 우리 안 먹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뭐지? 진짜 많이 신경 쓸 것 같구나. 네, 나름 되게 바캉스 느낌을 내고 왔는데. 신경 쓰지 않는데 그냥 옷 자체가. 사진에서 몰라, 기억이 안 나. 뭐야, 앞뒤가 없으니까. 점점 더 빠져 뭔가. 점점 더 어떻게 나 베이베. 안무야 기억이 안 나요. 오른쪽 왼쪽 가지. 저는 이제 일곱 가지 기회를 하고 있어. 이따 멘붕. 일단 직캠 라디오 K-POP 플래닛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직캠 라디오란 사실상 함께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KBS 콩을 검색하고 다운받으시면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에 예은, 혜림의 직캠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야. 못 다니는 디아이 스토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혜진 씨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여러분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저도 전해드릴게요. 오늘 컨셉은 막바지 바캉스인데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입어봤고요. 네. 옷도 이렇게 있잖아요.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준비된 시간 예능감이 없는 저희를 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예능감을 부탁해. 와 이거 참 아니 예능감 부탁해 와 복구 게임에 이어서야 아마 복구 게임에 이어서 복불복 칵테일 마시기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꿀잠 잘 수 있도록 누구야 잘자 내 꿈꿔를 외쳐드립니다 이름과 함께 어떤 버전으로 듣고 싶은지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8910번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샵 저희 자, 그럼... 윤아 언니한테 하도 얘기를 들어가도 샵 이런 거 광고 듣고 샵.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노래 끝나가는 건가 봐. 네.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원더걸스의 I Feel You 듣고 왔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3005님. 우와, 혜림 언니, 예은 언니, 점점점 하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8155님, 원걸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또 4301님. 와, 원더걸스다. 완전 오랜만이에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 원더걸스 노래 완전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4301님 밑에도 있는데요? 네. 진짜 예쁘다. 예은, 혜림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68님, 저는 이번 여름에 바캉스를 못 즐겨서 아쉬워요. 워터파크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요. 저희도 바캉스를 못 갔죠? 못 갔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내봤습니다. 아직 더우니까요. 지금이라도 어디 한번 떠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지캠 라디오라는 타이틀에 맞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KBS 콩을 검색하고 다운을 받으시면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며칠 후에 예은 혜림의 지캠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혜림 씨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잠깐 전해드릴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오늘 컨셉은 막바지 바캉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캉스 옷을 입고 왔어요. 네. 신경 써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준비된 시간, 예능감이 없는 저희를 위해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네. 예능감을 부탁해와 복고 게임에 이어서 복불복 칵테일 마시기. 칵테일 마시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꿀잠 잘 수 있도록 누구야? 잘자 내 꿈꿔를 외쳐드립니다. 네, 이름과 함께 어떤 버전으로 듣고 싶은지도 보내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8910번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샵은 아니,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다. 샵. 진짜 우리 어떻게 너무 어색한데? 큰일 났나? 아니 그냥 막 욕을 나오는 거 아니야? 저희 너무 어색하죠? 어떡하지? 욕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만해라 나와 니네 왜 나왔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밖에도 좋은 사이에 와서 굉장히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더 편할지 나는 앞에 오니까 좀 낫긴 해. 너 멀어서 안 보이지?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 있다 나.
설마 이거 하는 거 알지? 응, 응. 이거 먼저 하고 미리 미리. 어 무서워. 상태 무서워. 지캠 라디오 케이팝 플래닛 17회 원더걸스 편 혜림과 저 예은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예능감이 살짝 부족한 원더걸스를 위한 시간, 팬분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원더걸스의 예능감을 부탁해. 네, 팬분들이 우리의 예능감을 위해서 어떤 거부터 시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여기 와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씩 해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저희의 개인기나 아주 기초적인 예능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원더걸스의 예능감을 부탁해. 지유라님이 귀요미 플레이어 해주세요. 그냥 토싹이 없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같이? 같이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2까지? 일단 해보죠. 뭐 6까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나 잘 몰라요. 4 더하기 3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 뭐예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몰라.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6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너무 진지해요. 작가님이 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해? 몰라요. 어떡하지? 네, 밤미림님. 밤미림님. 네. 예은 언니, 일단 가볍게 데뷔 초에 했던 사오정 성대모사부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방. 네, 이런 걸 했었어요. 안 웃기죠? 웃겨요. 큰일 났다. 네, 윤재희님. 여자들이 많이 하는 장미희 성대모사 섹시하게 부탁해요. 혜림씨가 하시죠. 뭐, 이건 뭐예요? 아, 장미희 선배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안 똑같아. 벌써 안 똑같아. 어떻게. 똑 사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오. 네. 어떡하지? 저 진짜 너무 지금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떡하지? 어머, 괜찮아요. 다음 거 잘하면 되니까요. 네. 자, 이다현님. 남자친구한테 귀신 꿈꿨어. 이거 아니구나. 귀신 꿈꿔서 나 벌써 애교 부리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무섭다고 애교 부리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혜림양. 자기야, 나 귀신 꿈꿨어. 무서웠어. 잘한다. 어 잘한다. 나도 언니도 잘하고 싶어요. 언니도 한번 네 진짜 해주셔야죠. 자기야 나 귀신 꿈꿨다. 무덤. 자 합격. 와. 다음 거. 네. JYP PD님 모창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요. 노래 너의 뒤에서 한 소절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따라해 주세요. JYP 특유의 표정도 꼭 부탁해요.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오케이, 도전. 근데 내가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 난 이제 진짜 잘한다. 정말 똑같아요.
다시. 와 언니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제일 웃겼어요. 제일 잘했어요. 완전 똑같아. 다시. 넌 이거 이게 턱을 꼭 들어주셔야 돼. 맞아. 이 우리만 웃긴 건가요? 어떡해. 언니 웃겨서 못하겠어. 넌 이제 떠나지 마.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안 똑같죠?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알죠. 그치. 김민정님. 누나들 지금 DJ석에 앉았으니까 인기 DJ 최하정 씨 성대모사 부탁해요. 아 최하정 선. 네. 저번에 같이 라디오 네네. 했었죠.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오늘은 최파타 대신 K-pop 플래닛 최하정이에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 왜요? 너무 이게 너무. 자 다음. 진짜? 큰일 났다. 사랑이 네. 엄마 야노시오 성대모사 간드러지게 부탁해요. 이경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랑 수고. 어떡하죠? 우리 어떡하죠? 언니가 빵 터지니까. 자 그러면은 아 큰일 났다. 죄송해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너무 안 똑같아서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김준형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누나들 원래 예능에서는 시키면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거 아시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반주 막춤 격렬하게 쳐주세요. 막춤 네. 이거 무반주 막춤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이거 빼야 돼. 어디 보이는? 이건 잘할 수 있다. 네, 이건 잘할 수 있다. 어, 무반주로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안 웃겨? 이건 더 할 수 있어. 네, 이재영님, 유빈 언니 티저 영상에서 윙크하던 모습 너무 예쁘던데 언니들도 따라서 카메라 보면 한 번씩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빈 언니가 섹시하게 드럼 치는 모습 그것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네. 아하. 섹시하게 드럼 치는 모습. 궁지 따지 궁지 따지 이렇게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윙크를 난 윙크할 때 항상 이게 두 개 같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씨도 저기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아 딱지 궁지 딱지 빵빵 유빈 언니랑 너무 안 똑같다. 어떡해 진짜 죄송합니다. 자 다 이태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누나 소찬휘 모찬 가능해요? Tears의 한 소절 부탁합니다. 아 이건 선미가 되게 잘하는데 이거 선미 특기인데 자르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네 저희 너무 안 웃겨서 실시간 문자 하겠습니다. 네 네 7417님이 원더걸스 멤버들 성대모사 해주세요. 멤버들 성대모사 멤버들 성대모사 저는 해리 위성님은 네네 해주세요. 샤프 그러니까 샵을 제가 자꾸 샤프라고 발음을 너무 굴린다고 네. 아까 놀리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지금 그거 흉내하는 중이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오늘 진짜 하나도 안 똑같은데 내가 민망해서 어떡하지? 유빈 언니? 유빈 언니 저기 그 나 지금 하는 거예요, 유빈 언니. 말 되게 천천히 하잖아. 저 그 네 K-pop Planet 어떡하자 안 똑같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똑같죠? 나 진짜 너무 죄송해요. 큰일 났다. 다음 거 뭐 있지? 2480님이 이 코너 망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안 똑같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저기 네 여기 더 읽어요? 네 절대음감이 뭐죠? 5131님 예은 DJ 헨 DJ 원더걸스로 절대음감 해주세요. 아 스타골든브레스 했던 거요. 원더걸스 오. 이게 웃긴 건가요? 오 잘한다. 혜림이 해볼래? 원더걸스 그렇습니다. 맞죠? 잘했어. 아 정말 이 코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우리 네. 이거 맞아 네 맞아 읽어야죠. 네 우리 팔도 사투리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을까요? 박성민님이 보내주셨어요. 사투리 아. 잘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몰라요. 이거 저 충청남도 사투리인데 진짜로. 어디가?
아, 어떡해, 진짜. 네, 이제 안 되겠네요. 저희 음악 듣고 올게요. 네, 제 추천곡입니다. 예은의 추천곡, 하펠트 아이언걸 듣고 올게요.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안 웃겨. 어떡하죠? 아, 어떡해. 아이, 진짜, 아, 어떡해. 그리고 그 게임할 때는 둘이 당연하지만, 탕수육 게임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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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마주보고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마이크를 대줄게요. 대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돼? 갔다 와서 이거. 응? 응. 하면 되는 거지. 응. 어떡해. 망했어. 망했어.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어, 문자 사연 이거. 문자 여기 띄워주는거 몇개만 읽고나서 네 그래서 소감 이야기하고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안 이거 어떡해 우리 음악 들을까봐요 점점 죄송해요 아 그게 더 웃겼어요 어떡해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서 그게 더 웃겼어요 너무 아쉬워 너무 안 웃겨서 내가 나를 간다고 했잖아. 아니 사투리는 조금 사투리로 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뭐가 사 그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야 왜? 이거 충청도 사투리인데? 그래요? 몰라요 그냥 유만하면서 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맨날 응? 아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아 진짜 어떡하냐 난 못 웃겨 괜찮아 우리에겐 게임이 있으니까 동요야? 너 무슨 동요 할까? 아까 이렇게 저희 카메라 네. 학교 종이 땡땡땡? 너 동요는 아니야? 곰새마리 그래 곰새마리로 해 내가 아는 게 섹시하게 해야지 No, oh my god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하펠트의 아이언걸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바캉스 컨셉인 만큼 준비해 주신 게 칵테일이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별걸 다 해 주시나 싶었는데 칵테일은 칵테일인데 복불복 칵테일이라니. 네. 벌칙 칵테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복곡 게임을 진행을 해서요. 진 사람이 복불복 칵테일을 마시는 건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복곡 게임과 복불복 칵테일. 자, 그럼 첫 번째 복곡 게임은요. 이 게임 아시죠? 당연하지 게임. 네, 당연히 알죠. 당연하지를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혜림 씨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한 지는 오래됐지만 언니 이 게임 자신 있으세요? 저는 뭐 네, 자신 있어요. 네. 네, 뭐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 당연하지. 자, 이제 시작할 네, 시간. 저희가 손을 꼭 붙잡고 시작을 할 건데요. 눈을 마주치면서 네. 언니부터 하세요. 네. 아 잠깐만 나 좀 떨려. 아 네. 하세요. 혜림이 요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내가 요즘 언니보다 더 섹시한 거 알지? 당연하지.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혜림이 너가 판빙빙보다 예쁘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우리 내일 합주 안 하는 거지? 연습? 잠시만요. 당연하지. 너 자꾸 그렇게 합주 빼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한번 혼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지금 되게 긴장되지? 당연하지. 너 나 싫어하지? 아, 아니요. 뭐죠? 이거 진 건가요 지금? 아니요라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는데. 와!
어떻게? 아니, 당연하죠. 저희 어떻게 하죠? 이것도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어떡해요. 저희는 재미가 없나 봐요. 네. 혜림이가. 네. 제가 칵테일을 마실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혜림 양이 졌는데요. 일단 칵테일을 마셔야 되니까 번호를 세 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저기 네. 보이시죠? 그럼 저는 칵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7번. 7번. 14번. 14번. 그리고 8번. 안 돼. 이렇게 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냄새를 맡아 봐주면 안 돼요. 아하. 아하. 네, 이럴 줄 알았어. 게임은 예은 언니가 잘하기 때문에 네. 게임은 항상 내가 지지. 이거 얘기는 하는 건가요? 네. 먼저 7번 주스는요. 채소 주스예요. 아주 건강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다 넣고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언니가 언니가 원하면 다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섞는 거니까요. 아. 하지만 알아서 이건 뭐예요? 8번. 8번은 이온 음료. 그게 뭐예요? 무슨 음료? 그 이렇게 여섯 글자 그 이렇게 파란색이랑 흰색 섞여 있는 그런 거 있죠? 아, 네. 이렇게 몸에 건강에 좋은 거. 이 정도만. 아, 나 지금 너무 배부른데. 프로폴리스. 이거 그 목에 좋은 거잖아요. 네, 목에 좋은 거. 네, 빨리 주세요. 이 정도. 네.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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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맛일까? 자, 나는 쉐이킷 쉐이킷 끝났고요. 저는 벌칙 따라 주스 처음 마셔봐요. 진짜? 네. 이거 원샷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에이, 요 정도? 요 정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fair enough. Thank you. 화이팅! 네. 마실게요. 네. 오! 되게 잘 마시는데? 맛있네요. 오. 언니가, 아, 아니구나. 내가 넘버를 잘 선택해서. 네, 굉장히 좋은. 좋은 음료수. 건강에,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서 더 이제 라디오 방송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복고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탕수육 게임입니다. 아, 희림 씨 이 게임 아세요? 글쎄요. 네. 아, 해본 것 같아요. 네. 제가 탕 외치면 희림 씨가 수. 네. 제가 다시 육.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외치는 거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것도 네. 마주보고 해야죠. 그렇죠. 자. 아, 마이크를 들고 돌아가면서. 네. 혜림이부터? 언니부터? 네.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아니 어디 이것도 재미가 없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어떻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런 게임은 또. 탕수육을 언제까지 할 거야? 아 정말 죄송해요. 안 웃겨. 우와. 네, 네 제가 졌고요. 그러면 제가 가서 네 저는 뭐 적어보도록. 네. 자 넘버 넘버 몇 번까지 있죠? 15번? 네, 15번까지 있어요. 네 15번 1번 15번 1번 1번 10번 15번 잠깐만 1번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요? 한번 불안한데? 아 제가 따라해. 딱. 오 마이 갓. 왜? 간장이야. 아 내가 잘 고르긴 했구나. 나 다 모르는데. 오 어떡해. 오 마이 갓. 아 회전표 넣어야지 솔직히. 벌칙인데 어떡하겠어. 어떡해 자, 나 오늘 진짜. 이 정도면 될까봐요. 오 마이. 자 다음 언니 몇 번? 15번? 네. 오 괜찮아 괜찮아. 뭐예요? 코코넛 음료. 오케이. 언니가 좋아하는 거 코코넛 워터. 오 마이 간장이 간장 한 점밖에 안 넣었어. 내가 진짜 반도 안 넣었어. 네. 아 이거는 10번이고요 태국차.
태국차. 굉장히 이국적인 맛이 지금 가득해지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오. 아, 다니진 않았어요. 이렇게. 네. 여기다. 소름이. 섞어야 돼요. 내가 왜 1번이라고 했을까? 와. 불칙이니까요. 네. 맛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장이라니. 어우. 냄새 나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떡해. 그냥 숨을 안 쉬고 마시면 돼. 그리고 언니 앞에는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시고 네. 바로 초콜릿을 네.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무슨 맛이에요? 멸치 애쩝 같은 맛? 그래도 멸치 맛이 났다는 거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네요. 아주 나빴어요. 아주 나빴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동요를 섹시하게 부르기인데요. 이 게임의 판정은 저희는 콩군이 해주실 거고요. 혜림 씨 먼저 하시겠어요? 네. 이거 네. 여기 카메라 보고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지킴 카메라를 보시고 해주세요. 귀엽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칵테일 드시는 거죠 뭐. 오 잠깐만. 아 어떡하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오 열심히 애터요. 저는 애원이요. 애원 언니 학교종이 땡땡땡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초콜릿이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아, 너무 떨리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졌네요.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잘했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칵테일을 또 마실 힘이 없어요. 언니가 네. 시작하는 순간 그래 내가 졌구나. 망했다. 네, 콩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결과 대결을 보고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0436님 안 웃긴데 웃겨. 나도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안 웃겨서 웃긴 건가? 이게 너무 안 웃기면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가 네. 이겼는지 콩군 손 들어주세요. 어느 쪽이 이겼나요? 하나 둘 셋. 와! 콩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수가 있죠? 콩군. 네 그러면 네 아 진짜 저희 자기 숫자 고르러 네 가야 되죠. 칵테일을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나. 다시 말해요. 오 제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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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2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어떡해. 뭐예요? 어떻게 10초. Oh my goodness. Okay. Oh my god. 우후! 오케이. 10초를 넣었습니다. 12번 6번 12번 라임즈. 네, 그 다 쉰 거잖아요. 시큼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라임즈 그래도 10초를 좀 우리려고 제가 넣을게요. 마지막. 어떡해. 뭐예요?
표정이 양파즈. 아 주세요. 오늘 괜찮아. 내가 아까 첫 번째 게임은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좀 기분이 좀 섞고 줄게요. 근데 색깔이 되게 별로. 네, 굉장히 시큼한 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괜찮아, 나에겐 초콜릿이 있으니까. 솔직히 네, 요 정도 어떠세요? 괜찮죠? 많다. 많아요? 이미 따랐어요. 아, 주세요. 파이팅! 어, 어떻게 냄새가? 근데 어떻게 해, 냄새가? 오 마이 갓! 이거 초콜릿을 초콜릿을 여기 있습니다. 네. 맛이 어때요? 그냥 그 마지막에 뭐 식초라고 내면 잘 모르겠고 마지막 그 양파 향이 되게 강한데 네. 근데 조금 먹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원래 뭐 즙 같은 거 잘 마시잖아요. 언니도 네. 알다시피 뭐 되게 쓴 거 맛 이상한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니까 먹을만 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네. 까나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네, 굉장히 다행이고요.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해림 네, 제가 추천할 곡은 셀리나 고메스의 Good For You라는 곡인데요. 셀리나 고메스는 항상 되게 밝고 명쾌한 그런 발랄한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네. Good For You라는 곡을 들으면서 되게 한층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비트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다 너무 느낌이 좋아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리나 고메스의 Good For You 듣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먹을만 했어. 그래? 냄새가 냄새는 안 좋아. 그래도 라임이 있어요. 라임도 좀 좋아. 진짜? 향은 좀 강한데 괜찮나요? 되게 냄새 이상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먹을만 했어. 노란아 탕수육 게임만 30분 할 뻔했다. 그러니까 난 내가 그 한 번 난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냄새 잘 나. 혼자 봐줘가지고 딱 들어온 순간 냄새가 아 진짜요? 어떻게 저희 진짜 너무 아쉽죠. 이거 우리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이제 차분하게 네. 이런 걸 마무리하고 이거 지금 게임 방법에 대한 반응이 너무 웃긴 게 많아요. 아, 그럼 다행이다. 이거라도 재밌어서. 되게 안 웃긴 게 웃기다고. 아니 내가 너무 이 상황이 웃겨가지고 웃음을 못 참겠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웃으면 좋아요. 그래요? 웃음 소리가 나면 듣는 사람도 좋은 게 기분 좋으니까 거기 이제 올라온 사연들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읽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생각도 많이 품에서 달아주면 네. 예능계의 재앙이래요. 어떻게 쭉쭉해 갖고 한 50분까지 47분? 45분 네. 냄새 나는 거만 좀 우리 예능계의 재앙이래요. 대항입니다. 우리 듣고 와서 문자 사연 10개 정도 읽고 코멘트는 우리가 그냥 답변 해주는 거. 난리 났어요. 너무 재민 이유를 알겠다. 너무 해탈한 보살 걸스라서 웬만한 세상 일에 놀라지 않는다. 저 정도 간장이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텐데 원샷하고 1초 만에 회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엄청 급발이죠. 어떡해. 아 귀여워요. 언니 콩밥 너무 귀여워. 뭐가 움직여서 보는 거야 콩이. 아까 처음에 먹은 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냥 당근 주스 맛. 아 그래? 응. 오 나 뒤에 콩이 춤추는 게 더 웃기네. 어떡해.
네? 제 추천곡이었죠. 셀리나 고메스의 Good For You 듣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사연 잠깐 만나볼까요? 네. 네. 1863님, 작가님들 이해해주세요. 원더걸스는 원래 예능계의 재앙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8155님, 아니야, 재밌어요. 자꾸 자책하지 마. 네. 와, 감사합니다. 0653님, 본격 원더걸스 고통방송 하셨습니다. 그리고 1426님, 언니들 예능계의 새로운 캐릭터. 노잼으로 밀고 나갑시다. 죄송해요. 저희 정말 재미있고 싶어요. 진짜로. 5344님, 언니들 재미없는 게 컨셉이죠?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컨셉, 컨셉이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재미있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4301님, 원더걸스는 여행 요번에 갔다 왔나요? 여행. 여행은 아니지만 네. 화보 겸 여행은 네. 다녀왔었어요. 사이판에 다녀왔었어요? 네, 사이판에 갔다 왔어요. 네, 바다도 보고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가 엄청 맑고 깨끗해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아름다웠어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702님, 언니들 저 초2 때 데뷔했는데 제가 내년에 벌써 고2가 돼요. 언니 아들 진짜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와, 정말 많이 컸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2480님, 님들 보려고 오늘을 살았어요.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선님, 언니들끼리 있을 때 무슨 얘기 하면서 웃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하면서 그게 웃겨서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TV 보면서 웃고 맞아 TV 얘기 많이 하고 아니 인터넷에 재밌는 글 보면서 웃고 맞아 그렇죠 네 방금 잠깐 또 인터넷을 이제 핸드폰으로 봤는데 작가분들이랑 PD님들 심할서 쓰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요 아니겠죠? 3661님, 전 생각보다 재밌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7417님, 오늘 라디오 다른 멤버들 반응이 기대돼요. 안 들었을 거예요. 자고 있고, 네. 아마 내일 들어보고,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5131님, 원걸 괜찮아요. 정영도 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랬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5344님, 언니들 작사, 작곡도 잘하잖아요. 작사, 작곡 꿈나무들에게 팁을 준다면? 글쎄요. 많이 써보고, 많이 상상해보고, 네. 그림을 많이 그리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영화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스피레이션 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음악 많이 들어보시고 네. 또 카피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6067님 태영이 국가고시 잘 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꼭 합격해서 성공한 팬 될게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태영이 국가고시 꼭 잘 보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3870님 웃기는 거 빼고 다 잘하니까 괜찮아요. 오구오구. 아 감사합니다. 웃기는 것도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네. 0333님 원더걸스 케이팝 플랜이 자주 나오면 예능감이 늘 것 같아요. 힘내요. 근데 재밌는데? 네. 저희가 자주 불러주시면은 오겠는데요. 못 불러주실 것 같아서 불러주실 거죠? 네. 저희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는 건데도 참 안 되네요. 0400님 오늘 막방 소감 어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팬분들이 매 무대에 다 와주셔서 되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 그랬던 모습이 우리가 공연했던 것도 너무 기억에 남지만 그렇게 응원해주셨던 모습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악기 라이브를 하면서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또 네. 생방송으로. 그때가 정말 많이 떨렸었는데 되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정말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좀 감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3746님이 언니들 8년간 좋아했지만 여전히 설레고 좋아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꿀잠, 쿨잠을 위한 시간. 예은과 혜림이 전하는 누구야 살자 내 꿈꿔입니다. 네. 네, 이것도 완전 복고 아닌가요? 예전에 광고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대신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귀엽게, 섹시하게, 터프하게, 예쁘게 어떤 버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으로 저희가 잘자 내 꿈꿔 전해드리니까요. 이름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은 무료예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코너 이어갈게요. 어떡해 우리 재미가 없어서. 난 되게 재밌는데 지금 잘자 내 꿈꿔 해주는 거에 되게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좀 길게 하려고 버전별로 다양한 버전 네 이번 잔잔한 예쁜 음악 깔아줄 테니까 네 다양하게 마음이 아프다 이제 좀 마음이 풀릴만 하니까 끝나가는 거 같아 그러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 아니에요 원블라이트 일단 그걸 잡아놨는데 혹시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을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 그럼 예고한 대로 시작해야죠. 누구야 잘자 내 꿈꿔. 네 지금 사연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5447님 소나트를 그리며 임표야 사랑해 잘자 내 꿈꿔 해주세요. 임표야 사랑해 잘자 내 꿈꿔. 네 다음 해주시죠. 네 0597님 아. 혜림 언니 영어로 잘자라고 인사해주세요. Oh, good night. Good night, honey. Oh. 8424님, 사투리로 성미야 잘자유 해주세요. 성미야 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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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920님, 이제 개강이네요. 혼자 자취 서울, 자취방 서울 올라왔어요. 혼자 자는데 잘자라고 해주세요. 바보 컨셉이면 좋겠어요. 정수야 잘자. 이렇게요? 정수야 잘자 언니
4845님 그냥 자장가 불러주세요. 다 같이 듣게요. 자장가 매일 듣고 잘게요. 자장. 자장가가 뭐가 있어?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아이고 잘 잔다 아이고 잘 잔다. 네, 6731님 민주야 잘자 내 꿈꿔 남자 목소리로 해주세요. 동굴 목소리. 민주야 잘 자라 내 꿈꿔. 민주야 잘 자 내 꿈꿔. 2953님 예니야 잘자 내 꿈꿔. 아, 내일 타지에 있는 학교에 전공 수업 보강 잡혀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언니들 라디오 듣고 있어요. 라디오 듣고 푹 자고 일어나라고 따뜻한 엄마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따뜻한 엄마 버전. 잘 자라고. 예니야 예니야 잘 자 내 꿈꿔. 8259님 원더걸스 9년 팬인데 리포터가 꿈이에요. 혜은아 언니들 보러 서울로 와야지. 일어나서 공부해. 언니들 보러 서울로 와야지. 일어나서 공부해. 일어나서 네. 공부해. 공부해. 9446님 언니들 공기반 소리반으로 잘자 내 꿈꿔주세요. 이거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언니가 혜름 씨 좀 해주세요. 공기반 소리반.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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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꿈꿔. 8633님 수미야 잘자 내 꿈꿔 라고 섹시한 버전을 해주세요. 섬에 살아서 공방도 못 가고 너무 우울해요. 목소리 듣고 힘내게 부탁드려요. 원걸 화이팅. 수미야 잘자 내 꿈꿔. 역시 잘하네요 언니. 3746님 성시경 오빠처럼 달달하게 재현아 잘자 내 꿈꿔 해주세요. 해주세요. 재현아 잘자 내 꿈꿔. 달달하다. 네. 4272님 공포특집처럼 무섭게 가희야 잘자라고 해줘요. 가희야 잘자. 가희야 잘자. 1248님 것 같은데. 이름 민지요. 10년 단짝 친구 버전으로 해주세요. 단짝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민지야 잘자. 민지야 잘 자라. 잘 자라. 응, 내 꿈꿔. 오. 네. 2398님 학창 시절 별명이 뚜기인데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뚜기야 잘자 아주 아주 섹시하게 야은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뚜기야 잘자. 4323님 듣기만 하면 잠들 정도로 감미롭게 정채은이요. 이번에 팬싸 세 번 팬미팅 쇼케이스 다 떨어졌어요. 아, 이것만이라도 원더걸스 항상 우리 원더풀에겐 1위인 거 알죠? 사랑해요. 네. 채은? 채은. 채은 잘 자요. 슬퍼하지 말아요. 0089님 윙크하면서 혜민아 잘 자라고 해주세요. 네. 윙크 혜민아 잘자 잘자. 0333님 윙크와 손 뽀뽀 날리며 귀엽게 달고마 잘자 해주세요. 달고마 잘자 좋습니다. 0805님 애기 버전으로 잘자요 은미언니. 잘자요 은미언니. 잘자요 은미언니. 어떡하죠? 정말? 배정선님 정선아 잘자 내 꿈꿔. 아니면 박지현 PD님 흉내내면서 해주세요. 박지현 PD님이 잘자 내 꿈꿔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 잘자 내 꿈 잘자. 너무 웃겨서 못하겠어요. 이것도 공기반 소리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저희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지킴 라디오 K-POP 플래닛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 라디오 DJ를 생방송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혜림 씨? 아, 되게 재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열심히 했는데, 네, 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저희가 재밌으면 듣는 분들은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네, 마지막으로 혜림 씨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하고 싶으면 아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은 언니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네, 저도 너무 이렇게 즐거웠고요. 또 K-POP 플래닛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캠 라디오 K-POP 플래닛 18회는요 9월 6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18회의 주인공은 B1A4의 바로 씨와 공찬 씨라고 합니다. 오늘 원더걸스 예은 언니와 혜림이가 함께한 K-POP 플래닛은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과 K-POP 플래닛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캠 버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K-POP 플래닛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원더걸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원더걸스의 원 블랙 나잇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원더걸스의 혜림이, 원더걸스의 예은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